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출발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가보자. 출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와일드트립 여행을 떠날 15인 이범학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안 보이시죠? 저는 여기 CCTV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보여요. 저희 앞으로 이동해서 동물 친구들 만나보면서 여행 시작해 볼게요. 우리 모인데. 냅다, 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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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너무 아니야, 우리 모인다. 냅다. 냅다. 아니 멈춰주실 거야. 엘리언니 첫 번째로 만남을 동물 친구 호랑인데요. 이 호랑이는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한국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을 쓰는 친구인데요. 오른쪽 바위 위에서 등장할 거예요. 호랑이는 잘해. 이 친구들은 추운 지방에서도 살기 때문에 털이 복실복실하고 덩치가 큰 것이 특징인데요. 엉덩이가 큰 모양이에요. 허리 되게 만지고 싶게 생긴 거. 아니 이건 호랑인데 이거 그리운 소나. 관심. 앞쪽에 있는 친구가 덩치가 크고 털 색깔이 밝잖아요. 저 친구가 대장이 너무 많고요. 옆에 조그마한 친구, 그 친구 작년 9월에 태어난 아기 하이에나 공이라는 친구예요. 사자 친구 굉장히 로맨티스트예요. 스카 사자가 네, 문 좋게 찾으시는데 백사자 귀 보실 수 있습니다. 귀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좋다. 와, 좋다. 백사자 귀 보고 볼게. 사자들도 더워서 잤다 그랬지? 사자. 와. 잔다. 그리고 롤러 느낌이 있냐고. 진짜 되게 좋지. 아, 확대 내려 사진 봐. 롤러처럼 잘해. 오, 진짜 아니야, 이런 게 바로. 그러게, 왜 이렇게 높더라. 얘는 뭐야? 와, 소리야, 사자가. 풍성한 친구. 제 친구가 여기서 서열 1위 라는 친구예요. 커플끼리 오신 분들, 남자분들 충분히 잡아줘야 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호랑이 친구들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도 활동성이 더 늘어난다고 해요. 반면에 사람 친구들은 물을 싫어해서 비가 오면 동굴 안으로 도망가요. 물 안에 있는 거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저도 일주일 내내 근무해도 한두 번 볼까 말까 해요. 사자 친구들은 신호사자의 풍성한 날개가 특징이었다면 호랑이 친구들은 검색 줄무늬가 특징이세요. 검색 줄무늬 다 똑같이 보이시겠지만 사람의 지문이 호랑이 친구가 진짜 좋아요. 오른쪽 보면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백호 친구인데요. 백호 친구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걷고 있는 친구가 막내 백호 소망이라는 친구예요. 막내이기 때문에 가장 하얗고 가장 잘생 329호로 등록이 된 달달 가슴공. 이 친구들 가슴에 V자 모양의 루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남달 가슴공이고요. 굉장히 덩치가 작죠. 다 자란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해먹에서 자고 있는 친구 있는데요. 아리아가 내려오는 친구가 굉장히 귀여워. 말코 같아 이거는. 월요병이 시작이 됐어요.
건빵이 숨겨져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에서 바위를 베개 삼아 자고 있는 친구. 털 색깔을 보시면 금색 빛깔의 털을 가지고 있죠. 이 친구 이름 포세이돈이에요. 물을 좋아해서 물놀이를 하거나 이렇게 쉴 때도 물 주변에서 자는 모습 만나보실 수 있어요. 포세이돈 친구를 마지막으로 저희 와일드 트림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모든 동물 친구들 만나보았습니다.